네, 바다도 문제입니다. 바다 사막화로 불리는 갯녹음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지난해 도내 마을 어장들을 대상으로 생태 환경을 조사한 결과 정상인 바다가 거의 없을 정도로 황폐해졌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산 지역 수심 10m 인근 바닷속입니다. 풍성해야 할 해조류는 보이지 않습니다. 거친 표면을 드러낸 안방 곳곳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라진 해조류 대신 석회조류가 달라붙어 안반이 하얗게 되는 갯녹음 현상입니다. 동쪽 바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듬성듬성 자라있는 말미잘 사이로 어김없이 갯녹음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지난 1년 동안 도내 마을 어장을 대상으로 자원 생태 환경을 조사한 결과 갯녹음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마다 수심별로 갯녹음 진행 상황을 조사한 결과 고내리와 위미리, 일과리, 하여동 지역 일부 수심, 신천리 모든 수심에서 갯녹음이 80% 이상 진행된 심화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조사 지역 대부분 수심에서 40% 이상 갯녹음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정상인 지역은 평대리 지역 4m 수심이 유일했습니다. 현재까지 갯녹음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 추측만 나돌 뿐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은 올해 처음으로 마을어장 주변으로 유입되는 농약이나 비료가 해양 수질과 해조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농약 성분이라든가 아니면 비료 등 여러 가지 육상 오염원에 대한 그 해양 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또한 그 성분들이 해조류 생태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바다 황폐화의 주범인 갯녹음 현상이 해녀들이 활동하는 수심 10m 해상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원인 분석은 물론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